이번 탐방은 자연에게 묻는 인간 그리고 인문학을 주제로 인천 송도 일대의 갯벌을 둘러봅니다. 갯벌은 인간의 새로운 삶의 터전 확보와 경제적 이익을 위한 개발과 생태계 보존의 경계에 놓여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인천 송도입니다. 이번 탐방을 통해 우리는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생각해봅니다. 먼저 인천 생태계를 살펴볼 수 있는 남동공단 유수지로 향했습니다. 우리나라 이름을 행동을 가지고 붙인 거예요. 그 저어새 그러면 저어서 부리를 저어서 물고기를 잡아먹는다고 저어새라고 한 거고, 영어 이름은 저어새를 읽다가 직접 보시면 되는데 다른 새들은 이렇게 눈알이 보여요. 이렇게 딱 얼굴이 이렇게 전체 하얀데 눈알이 이렇게 딱 보이는데 얘는 눈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이유가 눈이 여기 있으면 눈이 있는 데까지 까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도 까맣고 뺨도 까만 거예요. 그래서 그 까만 게 얼굴이 전체 얼굴 이마부터 얼굴까지 다 뺨이 까맣고, 그 부리는 당연히 좀 까맣고, 그래서 부리가 까맣고 얼굴 여기까지 까맣다 보니까 눈이 어디인지 잘 보이질 않아요. 가까이선 보이는데. 그래서 얼굴이 검다. 그리고 또 하나 부리가 수품 모양이다. 영어로 수품 모양이다 그래서 그 부리를 빌이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품 빌이라고 하고 얘기를 하고요. 그 대신에 그 수품 빌 중에 얘는 얼굴이 검은 수품 빌이다. 그래서 블랙 페이스드 수품 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저어새류 중에서는 얘가 제일 조금 남아 있는 거고, 그 아이들이 대부분 번식하는 곳이 연안, 이제 우리 서해안 연안 쪽에서 번식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주로 번식지가 몰려 있는 데가 이 경기만 앞쪽에 이 일대에서 번식을 주로 하고 있죠. 그런데 남동 유수지는 다른 번식지들하고도 또 다르게 가장 육직조로 들어와 있는 번식지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들 무인도이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그 DMZ 쪽이라서 군부대 허락을 받고 행정선을 타거나 들어가지 일반적인 사람들,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장소예요. 근데 원래 이제 이런 쪽에서 번식을 하다가 번식 개체가 조금 더 늘어났나 봐요. 처음에는 300마리 정도까지밖에 안 남은 상황이어서 대만 쪽에서 먼저 보존 활동이 일어나서 개체 수가 막 증가를 하기 시작을 하더니 1000마리 넘어가고 2000마리 넘어가다 보니까 여기에서만 번식해가지고 그런지 자리가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뭐 수리봉도 가고 각시바위도 가고 점점 퍼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여기 번식지가 다 모자라니까 심하게 이 유수지 안에 여기 이 도심 안에까지 들어와서 번식을 한 게 2009년부터 번식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도시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여기도 바다였죠. 그러니까 바다였는데 1980년대 남동공단이 만들어 바다 갯벌 메꿔서 만들어진 거고, 그 남동공단 끝에 홍수 조절을 위해서 유수지를 만들어 놨던 곳이어서 2007년 8년은 이 앞에가 갯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저 앞에 해안도로에 가보면 이렇게 물이 드나드는 갯벌이었고요. 거기에 또 외암도라고 하는 섬이 하나가 또 있었어요. 근데 그게 2009년, 2008년부터인가 5709 매립이 되면서 완전히 도시 안에 유수지가 들어와 오게 된 상황이죠. 그래서 다른 번식지하고 다르게는 이거는 완전히 도심 안에 있는 번식지이다. 그리고 다른 곳은 자연스럽게 자연 어떤 환경에 적응해서 만들어진 그 번식, 거기에서 적응해서 한 건데 여기는 인간이 만들어진 섬에서 번식을 한다.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여기는 저희가 지금 버스 타고 오셨지만 그냥 전철 타고 와서 5분 걸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어새가 전 세계 3천 마리 남아 있는데 번식지 중에 저어새가 번식하는 곳에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와서 가까이서, 근데 250m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보는 곳은 전 세계 유일한 곳이죠. 그 다음으로 인천의 갯벌 개발과 보전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고잔 갯벌을 찾았습니다. 원래 해안선 여기였잖아요. 여기였는데 여기 매립하고 그 뒤 여기까지 매립을 해서 요만큼 남겨놨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원래 자연 해안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저쪽은 갯벌이고 여기 모래고 중간에 막 염습지도 있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여기까지 그냥 바다 갯벌만 있는 상황이 여기 뚝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재밌어요. 여기 지금 지형이 매해 변하고 있어요. 매 변하면서 여기 없던 생물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남사를 습지로 등록이 되면서 그 이유는 오로지 저어새하고 검머리 갈매기라고 하는 두 종 때문에 여기를 지정을 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멸종위기 종이 더위 없었어요. 근데 저서 생물 중에 개 중에 멸종위기 1급, 2급 이렇게 나누면 2급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개가 있는데 흰발 농개라고 하는 개가 있어요. 근데 그게 농개가 작년에 몇 마리 보이더니 올해는 집단으로 이 여기 전체에 생겼어요.
얘네가 왜 멸종위기종이 됐냐면 사람들이 논으로 바꾸거나 매립을 하거나 할 때 그 바다로 나가서 매립을 하진 않잖아요. 일단 육지에 제일 가까운 데부터 매립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인천 우리나라에 있는 서해안이나 매립하기 좋은 공간들에 연안마다 다 흰발농개가 있었는데 그 연안마다 사람들이 논으로 바꾸거나 개간을 하거나 하면서 그쪽 흰발농개가 서식하는 공간들을 다 매립을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멸종위기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2급으로 지정을 해놨는데 근데 그게 여기에 이제 사는 거예요. 지형이 바뀌면서 약간 좀 위로 올라간 상황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흰발농개가 생기면서 좀 재미있다. 그래서 지금 급변하게 인간들 때문에 급변하게 변하는데 급변하는 과정에서라도 습지 보호 지역이나 람사르 습지나 어쨌든 지정을 해놓고 사람들이 더 이상 인위적인 어떤 조건들 가지 않으면 그 나름대로 걔네들 나름대로 복원 능력이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거라도 우리는 지금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요새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 홍보관을 방문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대규모 서해 간척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동부가 비즈니스 허브를 목표로 비즈니스는 물론 물류, 첨단산업, 의료, 교육, 레저, 쇼핑 등을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도록 계획되었는데요. 그러나 사라진 갯벌을 안타까워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문제들을 우려하는 목소리 역시 존재합니다. 사전 지식 없이 오면은 이 갯벌이었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라든가 이것을 이름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다음 세대의 위험성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볼 겨를이 없어요. 여기 올라오면 아직도 우리는 이제 개발 발전 뭐 이런 것에 현혹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다 잃었다. 이거는 다음 세대에 돌아갈 몫을 다 우리가 차지한 것이다. 다음 세대에 남은 거는 철근, 시멘트, 콘크리트, 또 에너지 찌끄러기 다 우리가 치워야 될 것만 남겼다 하는 걸 이제 깨달았으면 좋겠어서 여기 온 거예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서는 도시내 사용된 물, 빗물, 그리고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친환경 도시로의 발전을 꾀하고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아암도 해상공원입니다. 여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전체 이 사방이 다 갯벌이었어요. 보이는 모든 데가 다 갯벌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도로 곁에 붙어 있는 작은 섬이었고요. 여기에서 저 다리만 다 걷어내면 그래도 좀 시원할 것 같은데 다리가 있으니까 시야가 더 차단되죠. 아까 보셨잖아요. 그 저세 전망대에서부터 또 제가 오면서 연수구 얘기했고 남동공단에 들어갔다가 오는 그 모든 데가 다 갯벌이었거든요. 남은 데는 여기입니다. 그 딱 남은 데를 지금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공원으로 만들었고요. 여기가 유일하게 살아있는 갯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인천에서 아까 저세 봤던 고장 갯벌도 뭐 죽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기하고 비교하면 물론 여기도 옛날 그 주변에 이런 건물이 없을 때는 윤기가 잘잘잘 흘렀던 곳이고요. 지금은 그래도 하루에 두 번씩 물이 여김없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저 물이 늘 하루에 두 번씩 들락거리는 데는 저렇게 이제 구멍들이 많이 뚫려 있고 거기에 개들 지금 조개들을 찾기 쉽진 않을 겁니다. 칠개들은 가만히 있으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일 거고 여기 재갈매기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것들이 용케도 캐서 먹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최근에 나온 책에서 50년도 안 남았다 하고 얘기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50년도 안 남았다. 이걸 좀 연장시키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오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을 한번 맛보십시오. 아주 작은 공간이지만 이 어마어마하게 매립하고 남은 손가락만큼 남은 이 공간에서라도 자연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프로그램은 제가 걸어다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흔쾌히 응하는 입장이고요. 오늘 갯벌을 탐사했는데 인천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가까운 곳에 갯벌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개인적으로 한번 갯벌 탐사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자연에게
인문학을 주제로 그 송도 인근을 탐방해 봤는데요. 송도 그 인근에 모두 이제 갯벌을 매립해서 만든 지역이 있는데, 이제 일부는 화려한 도시로 탈바꿈했고, 일부는 아직 개발이 덜 진행된 부분이 있어요. 그 양쪽을 모두 살펴보면서 인간에게 자연이 어떤 의미인지, 같이 더불어 가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탐방의 주제 도서는 박병상 저자의 탐욕의 울타리입니다. 인간의 거대하고 거침없는 욕망에 눌려 망가진 지구 생명체들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인류가 동물들을 울타리 안으로 들이며 생긴 변화에서 시작해 현재 인간과 더불어 사는 동물들의 삶의 실상,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인간들의 삶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서대문 도서관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도서관이자 시민 문화 공간으로서 18만여 권의 장소와 연속 간행물, 비도서 자료 및 인터넷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문화 행사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소외계층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하여 다양한 문화 행사와 찾아가는 독서 지도, 학교 연계 독서 치료, 예술 교육 프로그램, 어르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